그 열애 10년째인 올해 결혼을 이제 발표했어요. 아, 다시 한 번. 아니 근데 그 올해 결혼을 결심하고 발표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? 40은 넘기지 말자가 제 꿈인가 목표였거든요. 어허, 그렇군요. 최대한 끝까지 버티다가 결혼하자 이 아, 그래서 생각으로. 11월에? 예, 아이도 가져야 되니까 아, 그렇지. 11월이요?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? 아니에요? 발표하시지 않으셨어요? 아, 맞아요. 맞아요. 오, 다 아는구나, 이제. 그럼 그 얘기만 안 했으면 안 가도 되는 가야 되겠다. 아,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아, 가야지, 가야지. 그러니까. 아, 또 그리고 뭐, 이거 집안 분들을 제가 다 뭐 아는 분들이다 보니까. 아, 오, 진짜 오시겠다고. 예, 아, 용건이 형님이 특히 아주 기뻐하실 것 같고. 네. 예. 무슨 얘기 해주세요? 호칭을 10년 동안 선생님, 선생님이라고 항상 불렀어요. 그랬겠다, 맞아. 이거를 아버지로 바꿔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아버님. 이제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. 지금 그 단계구나. 네, 이제. 그 단계예요. 지금 이게 입에 너무 붙어버려가지고. 네, 어떻게 해야 될지. 아직 불러본 적이 없어요? 시아빠 이렇게. 시아빠. 시아빠도 귀엽다. 귀엽네, 시아빠. 황보라 씨하고 어울려 그렇게 호칭하는 게 맞아요. 결혼 생활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.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아이를 굉장히 좋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 2세를 낳아서 부모님들께 손주 손녀를 안겨드리고 싶은 그래서 막 가족 사진 찍고 이러면은 딱 셋이었고 저희 부모님 셋인데 부쩍부쩍한 거 있잖아요. 가족 밥 먹고 하면 부쩍부쩍 그래. 그게 제 로망. 그래서 막 웃으면서 막 이거 뭐 윷놀이 하고 막 이런 거. 윷놀이 해준다. 그렇지. 그래요. 애가 좀 많은 다복한 가정 좋습니다.